네, 오늘 아침 서귀포시 동호동의 한 옷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수차례 폭발음과 함께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과 의류 같은 인화성 물건들로 불이 번져 이 일대는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로 뒤덮었고 진화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대피하고 출근길 차량들이 우회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비닐하우스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한번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고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며 주위를 온통 뒤덮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불길 속 무언가 터지는 소리도 잇따라 들립니다. 어떡해?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옷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수차례 폭발음과 함께 불이 커졌고 주택과 상점 등이 인접해 있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그다음에 펑펑 소리가 나길래 나와봤더니 불이 났어요. 조금씩 났는데 한 10분 있어 가니까 불이 많이 올라왔어요. 연기가 주위로 퍼지면서 소방으로는 5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인근 도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에 나선 차량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큰 불길은 2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아직까지도 불이 남아 있어 소방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방이 화학 차량 등 장비 28대와 100여 명을 투입해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 6동과 사무실로 사용하던 창고, 옷 등이 모두 불에 탔고 근처에 주차된 차량으로도 불이 번지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비닐과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있었고 내부에도 의류와 박스 등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이 쌓여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6개 주인가 있는데 그 안에가 전부 가연물입니다. 가연물, 그 옷까지, 뭐 박스,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데 압력이 좀 약했습니다. 약하고 동시에 진압하다 보니까 소방 용수가 좀 딸려가지고 급소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14일 합동 감식에 나서 발화 지점과 정확한 화재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